자, 2017년 6월 7일 상장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현대 IBT하고 그 다음에 넥센테크입니다. 자, 현대 IBT는 금방 말씀드린 것대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720% 대박 수익 중이고요.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추천 종목 넥센테크입니다. 넥센테크가 지금 오늘로서 약 320%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넥센테크 잠시 시황 분석, 차트 분석 내드리기 전에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여러분들 추천 알려드리고요. 바로 시황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이는 현재의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왼쪽에 꼭지 목표가 해서 자, 100%에서 1000% 예측 주식 시리즈 121탄이 있죠. 이 종목은 제가 100%가 아니라 1000%까지 올라간다 라고 예측을 해드리고 지금 현재 바닥줄을 추천드리고요. 자, 300%, 300%, 500% 예측. 자, 이 종목이 자, 지금 현재의 바닥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저를 믿고 매수를 해놓고 중장기 홀딩을 한다면 현대 IBT 그리고 720% 넥센테크 320%처럼 여러분들이 꿈의 수익률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이 종목은 1000%를 예측을 하는 거니까 1, 2년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1억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넥센테크 제가 시황 분석 자료를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 그 금액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권이 올 구간이다.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 잡고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2430원, 43% 수익 중입니다. 큰 수익을 줄 종목입니다. 미리 예측드리죠. 참고적으로 저는 이 종목이 너희들 바닥에서 나를 믿고 매수를 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최하 300%는 먹는 종목이다. 500%는 먹는 종목이다 라는 걸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저를 믿고 강력 홀딩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430원에 43% 수익 중인데 추가 반등권이 더 온다. 기다려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금 2430원이면 여기죠. 자, 여기가 약 2430원입니다. 여기가 2430원, 500원 뭐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종목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쳐서 320%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죠. 자, 이 기간을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직전 정고점 오늘 돌파 시도를 하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쳤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거 내일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한 방에 죽는다. 자,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상따 같은 거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바닥에서 24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잠재 자산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잠재자산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추천드렸을 때 이 종목의 넥센테크의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아무리 못 먹어도 300%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너희들이 매수해놓고 그냥 1년 2년 동안만 꾸준히 장기적금 들듯이 돈만 생길 때마다 물량을 매수해놓고 나를 믿고 강력홀딩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물린 종목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잠재자산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 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도 내시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도 하시기 바랍니다.